불량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몇 초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겨요. 실력이 안 늘어요. 누구는 발전을 하고 누구는 발전이 더디면 발전이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섭리예요. 불량이 배신자. 43서버 분들 오셔가지고 불량 씨 처단해주세요. 그건 뭐 제가 굳이 손에 칼을 들고 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자만에 빠져서 약간 사람이 너무 사가지고 좀 없어지는데 사람을 너무 깔아뭉개요. 그래서 그런 깔아뭉개는 거를 제가 위에서 한번 더 깔아뭉개 보겠습니다. 깔아뭉길 필요도 없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자멸해요 결국에는. 그러네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하고 계속 올리고 자기 혼자 누군 안 올리고 싶냐고. 누가 더 만만해? 청경 아나운서는 큰 성장을 많이 안 했을 거고 당연히 뭐 옆에서 하라는 대로 팔랑팔랑팔랑 하다가 있네요. 3등1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388에 점수로 치고 점수로 맞고 멘붕을 하지 않을까. 청경 아나운서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싸우기 싫어. 여자 괴롭히는 건 내가 못할 짓이라고. 너무 예쁜 게 탈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도일 수 있겠다. 아, 저요? 네. 네, 잘 아니, 봤습니다. 진짜 잘 봤는데, 진짜 빵 터졌어. 뭡니까, 저게? 네? 저 뭐예요, 저게? 아, 어떻게 여자를 괴롭혀? 남자는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응? 어? 네? 아, 난 그래도 나는 여자에 참 약한 남자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한 멘트는 맞습니다. 편집이 악마의 편집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악마였어. 그냥 우리는 저렇게 연결되는 행동을 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저런 거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네. 그런 거 같진 않고 막 이런데 그런 거 같지 않고 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멘트는 악마의 물론 100% 편집. 진실입니다만 우리가 했던 멘트는 맞긴 한데 네. 약간 좀 편집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다 이해하고 네 괜찮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팔랑팔랑팔랑팔랑 왜냐면은 워낙 지금 전투력이 강하고 맞아 네. 판세가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불량 씨가 최고로 또 연맹 분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이콜 씨가 큰 진짜 마이콜 씨를 수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이콜이 한 번 애가 한 번 꽂히면 네. 엄청 질러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네. 저는 근데 이 게임을 방송을 에이.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때 100만원씩 질렀어요. 어머, 처음에. 어머. 그래요? 네. 어머. 두 번은 못하겠고. 두 번은 못하겠고. 두 번은 좀 힘들고. 한 번 지는 게 있는데 있습니까? 또 지르라고 하니까 이거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저희 연맹 채팅에 지금 네. 맹주님 불국을 치게 해주세요. 맹주님 불국 쳐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사람들이. 내 연맹에서 빠져나간 게, 이 불량 얘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 불국 전투. 일단 다른 연맹 가서. 봐봐. 딴 데서 크겠다는 소리야. 딴 데 가서 죽이겠다는 소리야. 딴 데서 크겠다는 소리야. 불국 지금 죽이겠다. 앞에 사도의 양을 방패로 내세우고 내가 못 괴롭히게. 진짜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팔랑, 팔랑. 거부합니다. 불허하니까요. 불국 건드리지 마시고요. 왜요? 일단 저희는 힘을 합쳐서 원 길드를 쳐야 돼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좀 우리끼리 좀 싸워도 돼요. 괜찮아요. 좀 싸워도 돼요? 나 네. 싸우기 싫어서. 쓸데없는 소모전이야. 맞아, 쓸데없는 소모전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소모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소모하시겠다고요, 지금. 아니, 우리는 소모될 게 없다니까. 아, 꽤 컸어. 꽤 컸다고. 네. 진짜 너무하시네. 소모될 게 있지. 멘탈이 소모가 되지. 맞아, 마음이 조금 그렇지. 아니, 저는 별로 소모될 게 없었어. 이 마이콜 길드와 동맹을 추진해야 한다고. 아, 동맹. 자, 2부 들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아까 네.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쟁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 다음 네네. 주 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력으로 뽑고 하니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을 나이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오. 그럼 이제 불량님이 계속 왕일 거잖아. 근데 아니 왕 되고 싶지 않아? 왜요? 응?
네? 아니야, 부담스러워. 왕에 대한 미련이 없나 봐. 저 오랜만에 진행 안 하고 게스트로 나와 있는 위치잖아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아니, 피디님, 왕에 대해 약간 좀 어드밴테이지를 주세요. 그 네? 왕이 되면 왕이 돼서 저 다가가. 왕이 다가 있네, 다가. 아니, 클로즈업 해주시죠. 이거 저 진짜 먹고 싶은데. 손만 뻗으면 그냥 뺏어 먹을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천한 노비라서 안 가리니까 막 먹는 거지. 천한 놈이면 남의 거 우리 거 있겠습니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왕, 아니, 시청자들이 왕 보고 건방지게 다리 올리지 마라. 네. 다리 내려라. 왕인데 어떡하라고. 아, 옛날에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왕은 다 이런 거야. 아니, 전하, 그렇게 국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아, 몰입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웃긴다. 네. 그럼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이게 대해서.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은 네. 전쟁입니다. 네. 클래시 오브 킹즈. 게임의 이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파괴적인 이름이죠, 사실. 네. 네.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면 전쟁에 그 투입되는 병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병력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당연히 고티어 유닛. 1티어보단 2티어가 세고 2티어보단 3티어가 세고 그 네. 티어 내에서는 상성이 존재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같은 티어 같은 이제 보병 계열 뭐 이렇게 기병 계열 뭐 군병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에서도 그 티어 유닛 따라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얘가 하나 들어져 있는데 4티어 보병은 검사라서 탱커인데 5티어 보병은 창병으로 딜러입니다. 똑같은 보병이라도 탱커 딜러가 이렇게 티어별로 나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9티어, 10티어 최종까지 가면은 네. 거기에 또 맞춰서 좀 구성을 해야 돼요. 이제. 아. 거기에 이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게 탱커 비율 한 25%? 그 뒤에 이제 딜러 비율에서 이제 군병이나 그 기병만 한 20% 이렇게 하고 뭐 성을 공격하겠다면은 뭐 딱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네 자 잠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4티어 보병은 검사 탱커고 네. 5티어 보병은 창병 카운터 이제 아, 그게 진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탱커. 아 잠시만요 여기가 잘 안 보이는구나 아. 그 자, 생산지를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지를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병영에서 보병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자, 근데 자, 훈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검사 쪽 이거 스탯이 지금 여기서는 바로 볼 수가 없나? 바로 볼 수 없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티어가 보병 돼 있고 3티어가 이제 창병, 검사, 뭐 창기병, 기족 검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병 계열이지만 공격력에 치중되어 있거나 방어력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이제 섞으시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사 계열은 탱커로 씁니다. 이제 귀족 검사라고 제가 쓰고 있는 6티어 유닛이 또 꿀이라고 하거든요. 높지는 않고 6티어 정도면 그냥 그냥저냥 쓸만한 티어인데 이때부터 이제 귀족 검사가 정말 탱커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준 유닛이고 뭐 기병 계열에서는 역시나 이제 공격하는데 이게 나름 그 전략이 안에 들어있어요 시스템이 기병은 무조건 뒷라인부터 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뒷라인에 있는 뭐 궁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면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네.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이 자 보시면 이제 깃발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편대 세팅이라는 건데 미리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세팅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비율에 맞춰진 세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저 비율을 그냥 누르면 나와요. 저 비율이. 이제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뭐 치고 싶다. 이건 동맹 아니네. 저희 북핵이긴 합니다만 저희 쪽. 자 이제 공격을 누르면은 오이씨. 아 그래 괜찮아. 검사를. 아 깼어. 아니요. 이거는 상대가 그거 있다는 거. 보시면 제가 이제, 자, 그, 빠른 선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위에 1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비율 그대로 나와요. 그 숫자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팅 맞춰두고, 1, 2, 1, 2, 뭐, 방어 세팅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성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농지 같은 데서 사람이랑 싸우는 세팅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예요. 쳐들어가면 보호막 깨진다. 상대편이 쳐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대편이 이제 강력한 적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털릴 그 자원은 없는데 병력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맞아. 그 여기쯤 그러니까 지금 뭐 엑시스 자비스라고 돼 있는 저기쯤 왔잖아요. 그때 병력을 빼. 이런 곳으로 빼요. 뭐 탑원 같은 거 확 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격한 상대방은 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병력이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나는 병력 손실도 없고 뭐 자원 털린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상대편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두 개 정도면은 간단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그 제가 이름을 살짝 까먹었는데 같이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대편 성을 누르고 잠시만요. 이게 선전포고를 누르면 네. 모이는 게 있어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럼 연합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아, 연합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이는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아~ 애들을 소집할 네. 수 있는 건물.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잠시 여기쯤에 저기 하나 더 있었는데 제 기억에 잠시만요. 그 여기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선전포고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집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5분, 10분, 30분, 60분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하면은 그 시간 동안 모여요. 모이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한 방에 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10만 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하면 여기서 막 10만 명 운영해서 한 번에 가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 웬만큼 병력이 있어도 병력 차이가 나면 그냥 깨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확 털립니다. 자원도. 대신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락은 할 수 있어요. 막 저쪽에서 집결해서 오고 있는데 막 20만 명, 30만 명이 오는데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쉴드 택 치면은 30만 명이 이러고 다시 돌아가야 돼. 그냥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 집결을 하는 이유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팀인가 모르겠는데 로켓이라고 있는데 네. 모르시죠? 뭐냐면요 집결이 한 6명 모이잖아요. 네네. 6명이 전부 다 50% 가속을 미친 듯이 누르면 20분 거리를 막 5초 만에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네 20분이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막 그냥 아 여섯 그게 모이면 그러니까 그 6명 전부 다 가속을 몇십 개를 몇 개를 써버리는 거지. 가속을 그냥 한 명이 몇 개씩 이러면은 시간이 10분, 5분, 2분, 30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계속 50분씩 줄으니까 마지막에는 몇 초 만에 그냥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확 와가지고 다 털리고 끝. 쉴드 쳐야지 하는데 못 쳐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렇게 선전포고가 그런 기능이구나. 네 미사일.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치는 사람의 그 대충의 국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국적의 시차. 시간을 봅니다. 아~ 그래서 얘가 잘 시간대, 새벽 시간대를 중요하죠. 기습을 합니다, 그때. 그렇죠. 그때 들어가면 애가 자느라고 모르거든요. 몰라요, 다 풀려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털면은 네. 이게 성이라는 게 병력 한번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부터는 뒤에 그냥 몇 명만 와도 그냥 다 뚫려요. 그냥. 계속 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일진이 사실. 일진이 털면은. 일진이 그 뒤는 그쪽에 있는 병력만 싹 정리해주면, 이진부터는 약한 애들이 와가지고 다 긁어가면, 빨대 다 꼽는 거예요. 다 빨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새벽에 참 쓰면은 좋다라는 거. 되게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상대방을 털 때, 그 우리 연맹에서 센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네. 이렇게 긁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 이렇게 빨대 꽂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친 사람도 잘 봐야 돼.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연맹에 있다면은, 그분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 왜냐면 매일 내 그 전투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남지. 그, 다 털린 사람들 다 목록 보면 다 어차피 다 한 연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랑 전쟁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 중국이랑 그, 저 사우디 쪽. 왜요? 그 오일머니랑 중국 쪽들이. 아, 그쵸? 잘못 건들면 우리가 상상 초월하게 지릅니다. 호전적이에요, 호전적. 네. 되게. 하네요, 거기. 무서워라. 되게 무서워요. 그분들이 엄청 싸움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조심해야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걸로. 하나 더 이제 플러스 하자면은 고급 그 이동이라고 정확한 네. 고급 성 이동인가? 이제 보통 고텔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냥 자기 성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네, 도망가기. 어떤 식이냐. 지금 화면 살짝만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도시 이동이 있습니다. 도시 네네. 이동이. 요거를. 잠깐만, 설마 이거 예스 한번 더 눌러야 되겠죠, 아마? 쓰면 아까워서 이게. 물어보겠죠, 설마? 자,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거 제가 이거 쓰기 좀 아까워서 그러니까. 예, 한번 더 물어보죠. 이거 2000 그죠? 골드. 네, 이거 2000 골드라? 이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네, 한번 더 물어보면 돼요.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자, 도시 이동도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이게 이제 사실 나중 되면 이제 적극적인 전쟁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상대를 싹 훑어보고 여기다 싶은데 탁탁탁 이동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이러면 이제 병사 이동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상대 자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깨어 있는데 하면 갑자기 쉴드 쳐버리면 2000 골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편과 보통 이제 적극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그런 식으로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선봉장급들이
이 고급 텔레포트로 가서 먼저 털고 털었다 싶으면은 이제 2진, 3진들은 자원을 싹 빨대꽂아서 다 긁어가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 이러면서 멘탈 날아가고 그렇게 한 명씩 터는 거예요. 보통 이게 큰 전쟁 같은 경우에 보통 선봉장이 모든 전투에 다 이제 그렇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거기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죠. 모든 성을 그렇죠. 다 쳐서. 한 다섯 명 정도가 보통 네. 비율이 돼요. 그냥 한 명이 진짜 가장 높은 티어. 만약에 10티어를 뽑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한 명이 가면은 한 세 명 정도가 따라가서 연합군을 계속 이렇게 때려요. 같이. 한 1, 2진 정도가 보통 이제 공격을 하고 3, 4진은 빨대. 싹 긁어가는. 좋다. 네. 그게 이제 나중 되면은 들으면 좋잖아요. 당하면 돌아요. 그게 당하면. 아, 저 잘 당했어요. 네. 저희가 당하고 있는 거. 네, 항상 저는 근데 막 차라리 공격받아요 이래도 병력 막 내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괜찮아요. 뭐 다시 키우면 되죠. 네. 이게 다시 키워야 한다는 게 멘붕인 거야.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우리 서버에서도 이거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나무 1억 이렇게 어머,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아? 생각을 해봐요. 1억 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그런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근데 천만만, 뭐 자원이 천만만 돼도 막 빨대를 꼽잖아요? 네. 한참 걸려요. 계속 털어가도. 그렇죠. 많이 이게 어지간해서는 잘 많이 안 빨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한번 싸움이 붙으면 빼면 안 돼요. 빼면 찍히는 거예요. 아, 호구다. 그러면 역빨대가 꽂히기 때문에 한번 전쟁 시작하면 거기서 끝을 봐야 돼요. 저놈을 멸망시키든지 우리가 지던지. 여기서 털리든지 이게 까딱하면 이제 사실 전면전까지 되면 사실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아지면서 막 진짜 모바일 게임 24시간 접속 체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막 진짜 전쟁 사령부 운영하고 단톡방에서 여기서 막 지령 내리면은 막 톡방이 싹 뿌리면서 이 톡방을 저기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전쟁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네. 옛말에도 임전무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임전무퇴. 네, 이 말임에 싸움 전, 자, 업술무, 물러날 퇴. 이게 뭡니까? 싸움에 임할 때 물러남이 없다.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임전무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전무퇴 대해서 이 네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임 일단 전쟁에 임할 때의 그 자세 같은 경우인데 네. 그 보통 우리가 아카데미 올릴 때 초반에 그 자원 위주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보통 성장이나 자원 좀 손대시죠. 근데 이제 전쟁에 좀 나서기 위해서 이제 전투에 좀 올인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에 보시면은 이제 전쟁 업그레이드가 보통 뭐 그 세 개, 다섯 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초급에서 세 개 누르면은 뭐 공격력이 3%, 뭐 방어력 3%, HP 3% 이런 식인데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별거 아닌 애가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은 맞아요. 나중에 중급 업그레이드도 막 10% 붙고 이러면은 통으로 치면 막 40%, 30% 이렇게 붙은데 30% 센 병력이랑 약한 병력이 붙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수비 공격이 뭐 아니고 이런 게 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업그레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카데미에서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 자원을 많이 캐서 좀 이게 재정적으로 좀 부흥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로 네. 나는 내가 전쟁을 좋아하니까 난 싸움을 해서 빼앗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카데미가 지금 네 종류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도시 방어, 군사, 도시 발전, 뭐 자원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군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이제 전투를 하려면 네, 그렇죠. 거기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싸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맞아요. 다음 이제 싸움의 전자입니다. 네. 싸움 전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성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그 뭐 자원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네. 이게 성을 공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하는 쪽은 무상병이고 공격하는 쪽은 사망을 하는데 한참 밭갈고 있는 그런 병력을 탁 치면은 이게 이제 통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같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제 성에 아무래도 있으면은 조금 이제 버프를 받고 싸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립지니까 중립지에서 싸우는 거면 그냥 우리가 세면 확실하게 밟을 수가 있어요. 상대편 병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자원지를 캐러 왔을 때
그걸 보이잖아요. 네. 네. 그때 우리가 가서 이제 쳐버리는 거지, 거기를. 그렇죠. 어떤 선빵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자원제에는 많은 병력팀이 많아거든요. 네. 딱 그 자동으로 자원 캘만큼의 병력이 세팅이 되는데. 그렇죠. 그 얼마 안 돼요, 그 병력은. 선빵 필승이야. 그냥 그 병력에다가 나는 싹 긁어가지고 탁 치면은. 그냥 저쪽에서는 요만큼씩 요만큼씩 다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 병력이. 그래서 그냥 자원지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뭐 일단 본진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자원지에 나와 있는 병력들을 공격해서 일단 손발을 자르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밭갈이도 다 부상이 된대요. 아, 그래요? 아,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 밭 가는 것도 이제 다 부상. 저는 좋죠. 항상 당하니까. 그래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선 정찰 후 공격이 아닌 선 네. 공격하고 후 정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신 적은 있어요? 보통 공격하고 정찰? 나는 보통 정찰을 먼저 하는 정찰을 게... 하면 네. 내가 정찰 당한 걸 알기 때문에 알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일단 치는 걸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어떤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무모하니까 그게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현실 시간에도 뭐 술 마시다가 야 이러면 그냥 이거부터. 아 근데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정찰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본대가 도착하기 10초 전에 정찰 보고서를 보고 상대가 만만치 않으면 회군하라. 아 이건 좋네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일단 가는데 공격하러 가는데 10초 전에 도착하기 10초 전에 정찰하는 거죠. 정찰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찰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뭐 좀 무섭거나 뭐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그때 회군을 하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찰과 네, 시간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격을 그러니까 텀을 쭉 줄이라는 거죠. 네. 그걸. 네. 아. 상당히 근데 그게 좋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싸움에서는 그런데 보통은 그 고텔이라는 걸로 탁 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찰 부대를 막 네 개 다섯 개씩 일단 다 뿌립니다. 싹 다 정찰을 해가지고 싹 기록을 해두고 막 엑셀 같은 거 정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아, 정말요? 실제로 싹 정리해가지고 아 여기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털어요. 요놈은 맛있다 이러면. 어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털고. 엑셀 정리까지. 네. 그런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엑셀 정리한 걸 받았거든요. 네. 좌표, 가지고 있는 자원, 병사, 아이디, 연맹. 정리가 돼 있어요. 와, 진짜 그분은 직원. 거의 그래. 이게 전문적으로 게임을 즐기자면 진짜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이 게임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게임이 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뭐 네. 털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당한 사람은 이제 멘탈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무. 없을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처음에 선방을 하고 네. 애들이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복구를 하고 있어요. 복구를 정말...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치면 게임할 마음을 잃고 적을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 이런 거 알려줘도 됩니까? 잔인한데? 왜요? 진짜 너무한데 내가 생각에.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접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글로리가 나한테 그런다고. 아. 이건 접으라고 그러는 건가 진짜? 제가 봐도 이거. 나한테 그런다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또 근데 팀이니까 뭐 진짜. 근데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쳤다, 공격을 이것도. 하실 때 일단 처음에 많은 병력과 자원을 빼앗고 난 뒤에 그 집을 한 번 더 털러 가시라고 추천하는데 네. 나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 관에서 빼서 목을 한 번 더 자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간잠시라 네. 그러죠? 그런 느낌, 저는 그 많이 당했거든요. 썸띵 글로리가 맨날 그래요. 네. 어. 진짜 너 뭐니? 그놈의 나 일본 다음 달에 출장 가는데 너 나 만나러 갈 거다. 둘이 사귀겠습니다. 그놈의 썸띵 글로리. 썸인가요? 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너무 잔인한 방법이지만 이게 뭐 약간 근데 이게 꼴찌면 전쟁은 확실하게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커가지고 복수를 그러니까. 한다니까.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씨를 말려야 돼요 사실. 싸움 나면 일단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끝장을 보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평화 따위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게임인데 뭐 진짜 평화를 없어.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이제 오프라인 생활에 충실하라고 그러는 거지. 네. 나쁜 마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또 주기적으로 정찰 보내고 그러니까요.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거의 망했잖아요. 옆에 네. 한 명 붙여둬요 그냥. 네. 레벨 조금 낮으신 분들이 이제 그 2, 3진급들 한 명을 네. 그냥 옆에 고텔 시켜가지고 구경하면 네.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은 또 뭘까요? 아 그리고 물러날 퇴자. 퇴. 네 퇴.
아, 물러날 땜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건 정말 중요하죠. 아, 맞아요. 치고 빠지기가 참 중요합니다. 네.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고 막 뭐 서로를 죽여야 된다가 이게 뭐 다가 아니고 상대 연맹과의 그런 또 관계 좀 개선. 극적 타결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극적 타결이 있었죠. 네, 네. 새벽에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근데 계속 틀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빅뱅 팬인데 그 노래를 튼다 그러길래 빵야 북한 사람도 좋겠네. 아, 뱅뱅뱅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빵야 빵야 참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막 진짜 군무소군인데 빵야 이러면 네, 기분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이게 좀 계속 있다 보면 메일이 가잖아요. 이 네. 메일이 가면 뭐 너 나 왜 쳤냐 그렇게 공격하면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잘못 쳤다 아니면 뭐 자원 좀 뺏으러 왔다 근데 미안하다 이렇게 뭐 회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 좀 이렇게 이거는 약간 진짜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어쩜 이렇게 뭔가 모의 유행 같은 느낌? 거의 진짜 실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 외교인 것 같아요. 뭐 역사적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게 참 웃긴 게 저번에도 내가 당했었어요. 뭘 당했는데요? 예전에 게임 하는데 1시즌 때? 네. 네. 당했는데 아, 왜 쳤냐고 했어요 제가. 왜 공격했어? 그러니까 몰랐대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뭘 몰랐대? 뭘 몰라? 아 뭐 유감이래 그냥. 어? 유감이래? 그냥, 아니, 그냥 실수로 쳤대. 네.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실수로 어? 칠수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알고 참지 네. 뭐 황당하잖아 되게. 그래서 아 일단은 뭐 알겠다고 뭐 미안하다고 하니까 네. 아니 공격해놓고 미안하대. 그럼 뭐. 아 근데 이건 이렇게 공격을 한 걸 계기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뭐 좀 세 보이면 그래 뭐 이번 공격은 뭐 약간 용서를 해줄 테니까 이 일을 계기로 동맹을 맺고 같이 원길들을 치자. 원길들을 치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아요. 찬아님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습니다 그거. 그래요? 네. 아니 뭐 거기 원길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있나요? 원래 독립운동은 나 그 원길드 한번 물 밑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 아, 봐야겠어. 네. 근데 아니 못 쳐 근데 못 쳐 너무 못 쳐. 캐슬 레벨이 22고 막 그래 네. 못해 나는 진짜. 그럼 잠깐 마지막으로 뭐 저희 그 잠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왜 원길드가 세냐면요 그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줘요. 왜 여기가 센지. 아니 거기는 너무 세서 그냥 나들 항상 당하고 있을 뿐이야.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네. 연맹 전투력 랭킹을 딱 때려보면요 2위가 좀 치고 올라왔네. 이게 저번 주 방송 시작할 때까지 어땠냐면 원길드가 네. 7천만이고 네. 2위 3위가 3천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 1위랑 2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넘사벼? 넘사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진류도 많이 이거 지금 이 모이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얘들 우리 치려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세요. 지금 이거 우리 치려고 모이고 있는 거니까 긴장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1위인 지금 원길드가 그래서 이제 이 서버를 먹고 있는 거고 원길드가 1위예요? 네, 1위예요 지금. 아, 1위가 낮춘 거야? 네. 용감입니다. 긍정적이시네요. 아, 1위군. 아, 1위였어? 네. 그래. 1위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1위면 뭐. 그러니까 더 쳐봐. 네. 아, 그리고 또 불량님 빨간불 떴다 그러는데 전쟁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빨간불 들어온 거는 지원. 아, 지원. 주황색인가? 그러니까 뭐 네, 조공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차나 길드 여러분들 뭐 원길드라 쌓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기 멀리서 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원길드 원자 잃어버려. 잃어버려. 그럼 저희가 이제 전쟁을 그래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 뭔가 좀 싸울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도 여기 외교부 장관 한 명 임명했는데 우리 길드원 분. 아 그래요? 네. 그런 분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넌 외교부 장관 하세요. 김말랑 계속 와요. 저도 이제 뭐 이분 뭐 어디랑 동맹 맺었다 이런 식으로 와요. 계속. 뭐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막 이러면서. 자 일단 전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진짜 근데 뭘 하려고 해도 자원이 자꾸 부족하니까 자원이 진짜 너무 많아서 좋겠다. 그냥 기본 세팅만 그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자, 지금 제가 이제 풀렸으니까 이게 저희 부캐거든요. 43치가 저희 부캐인데, 부캐 네. 연맹 쪽 있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정찰을 먼저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게 정찰. 아니, 원길드가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거길 치자고요? 아니, 취소했어요. 퇴퇴퇴. 안 돼.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제가 취소했고요. 원길드 네. 좋아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싫어, 썸띵 글로리. 아, 그 위아원이네요. 위아원이면은 원피스 좋아하시나 보다. 일본 길드. 이 일본 길드가 왕,
있는 길들죠? 네, 그런가 봐요. 아.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제 전쟁에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정찰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자원을 쓰는데 이 정찰 병력은 당연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요. 모두 병력보다. 네네. 아, 원길드 진짜 퇴퇴퇴입니다. 안 자, 건들게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되냐. 메일로 그 이런 식으로. 오메. 또 이상한 노래 12거네. 야, 여기는 대부분이 일본길드가 다. 네, 거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보면은 계속 그 일본 연맹에서 돕니다. 국왕이 뭐 뺏긴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과가 뜹니다. 어,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원 때문에 전쟁을 해야겠다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원 보호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조그만 퀘스트 하다 보면 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 세부 정보로 보시면 이만큼의 자원은 강탈을 안 당해요.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34만 정도는 34만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못 뺏어간다는 거죠. 이제 목재식량, 뭐 철강도 다 다르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한 9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보호구로 보호되잖아요. 그 정도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갈만한 곳이 아이 싸움 나는데 이거 이러면 잠시만요. 근데 자 그럼 방송을 위해서라면 자 가자. 저 우리 길드 아니야? 아, DAA예요. 아, 그래요? 우리 길드 아니죠? 외국인이에요. DAA가 어딘지 알고 공격합니까? 아니요, 그냥 정찰만 보내고 만약에 그러면 왜 왔냐 이러면은 쏘리 보내면 됩니다. 아, 쏘리. 보시면 정찰. 이제 제가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와요. 뭐 겟아웃 이런 거 오거든요. 아까 걔네. 그래, 그런 식이야. 어, 번역이 됩니다. 이 놀라운 기능. 자, 아까 겟아웃 이렇게 됐는데 KD3388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번역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고 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안 되고. 어, 나도 할까? 겟아웃 할까? 아,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약자는 조용히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네. 전투력이 제가 아마 4천만쯤 넘어가면 슬슬 시비 걸 수 있는데 뭐 동맹 맺고 이렇게. 4천만? 이거 저희 그 연맹 전투력이 4천만을 내야지. 최소한 1번을 그냥 넘고 혼자서 이길 정도는 돼야 같이 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자, 다시 됐으면은. 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전투 보고. 그러면은 이분은 자원이 좀 있어요. 목재관 200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칠 가치가 있어. 200만이면은 그 뭐 보호 한 30만 하면 150만 정도는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다는 소리니까 못해도. 그럼 이제 싸울 만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찰한 건 항상 상대도 압니다. 정찰과 공격은 상대에게 알려집니다. 누가 정찰을 했습니다. 누가 공격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떠요. 이게. 이게 어디에서 온다고 뜨는데. 네. 자, 그리고 이제 출정을 하면 시간이 보면 아까 정찰은 1분 내지만 출정은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걸리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출정을 누르는 순간 저 사람과 우리는 척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하는 게 저쪽이 어느 나라인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어디지? DAA가 어디더라? 우리 집 근처인 것 같은데. 사실 DAA가 일본이라고 해도 못 건드려요. 그럼 큰일 나서. 제가 잡혀가지고 느끼는 거라.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네, 전쟁을 하면 되는데 뭐 일단은 보여드리자면 아까 제가 봤던 저희 부캐 한번 들어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 사람을 건들기에는 또 여기 뭐 DAA 쳐서 괜찮겠는데? 왜요? 어때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출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면 가요. 제일 센 사람이 네. 너랑 비슷해. 어디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나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사용 언어 보면 아마 영어 같기도 하고 연맹 전투력 한 500만 정도? 연맹은 할만 한데? 아, 근데 거기 건들면은 그 뒤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 항상 백을 조심해야 돼. 보통 이제 연맹 그 정보를 네. 보면은 같이 그 연합으로 돼 있는 목록이 다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해 연맹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도시 공격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보고가 뜹니다. 네. 어떻게 했냐, 우리가. 여기 전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상대편에게 뭐 부상 보시면은 전체 병력 중에 뭐 2,800 얼마가 됐고 상대가 뭐 700은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49는 이제 손실은 죽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1에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조금 불리하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제가 킬이 2,860이 떠 있지만 저게 부상이에요. 죽인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저쪽에서 이제 시간과 돈이 쓰면 얼마든지 다 이게 또 부상병 회복이 가능하지만 저의 손실은 이제 뽑아야 되는. 저기 러시아래요 러시아. 아 DAA 러시아요 그럼 건들면 안 돼. 불곰이랑 불곰 쪽은 나쁘지 않은 관계라 저희 나쁘지 않은 관계예요. 모르고 쳤다고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oh 있어. 그런 식이야. 내가 그렇게 당했어. 세계 외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명분 싸움이야, 명분 싸움. 클래시 오브 킹스도 명분 싸움입니다. 제 그 일본 쪽 분들이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서버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을 몰아내겠다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가 뭐 했길래. 그러니까.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러니까 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평화가 깨졌다 이거예요. 아니 웃기지 마. 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어차피.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웃기지 마라 여러분, 진짜 이 게임은 정말 실제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리가 뭐 명분 했다고. 싸움입니다. 명분 싸움.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뭐 이곳의 평화를 지킬 우리가 왔다.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좀 세집니다. 여기서 한국 그 연맹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제일 센 연맹이 한 5,60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 5위쯤에 KOR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 아. 일본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력이. 그래도 네. 거기랑 우리 친해지면 안 돼요? 거기 어디 있어요? 거기서 먼저 우리 선박 때렸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 한국을? 네. 원래 외국 나가... 이유가 뭔데? 몰라요. 원래 외국 나가도 같은 한국인을 조심해야 돼. 탱크리? 탱크리인가? 어떤 분이 네. 뜬금없이 KOR 돼 있길래 왜 날아오지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애들을 때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19캐슬인가 20캐슬인가 하여간. 아니 진짜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을 원래 조심해야 돼요. 친일파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밀고 한 사람 일본 사람보다 친일파가 원래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출연료를 여기다 부었는데. 그 자기네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서버의 평화를 지켰다고 했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와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네. 참나. 정말. 그 어디 산대요 다? 다? 뭐 네. 서울 살겠죠. 어디 살지? 네. 찾아가야겠다. 오케이. 아 그러면은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없는 건 저희끼리 싸우는 건데 네. 네. 아니 우리끼리 싸울까요? 싸울까요? 아니 우리끼리 싸우면 2대1로 여기, 싸우죠. 여기 싸워요. 아 2대1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2대1로 싸우죠. 2대1로. 안녕하세요. 어? 병력 전투력 25만입니다. 병력만. 아이고. 아니 싸우면 우리 병사 다 죽는 게 뻔한데. 잠깐 쳐들어갈게요. 그러면 부상이잖아요. 전 좀 죽어도 돼요. 식량을 너무 많이 쳐먹어서 나 좀 죽어야 돼. 그래, 그게요? 어디 계세요? 잡으면 와서 잡혀대세요. 아, 아니, 싫어요. 왜? 아니, 됐어. 잡혀만, 구경만 하게. 아니. 자, 구경만 할게요. 아니. 아, 고텔 2,000골드예요. 저 그런 거 안 씁니다. 아니, 그, 뭐야. 잡혀만 얘기하세요, 잡혀만. 안 돼요. 왜? 아, 나 이사 가기 싫단 말이야. 왜? 아, 이사 가기 싫단 말이야. 백킥도 없대네요. 아니 지금 많아. 지금 모으고 있어. 지금 빨리 티어 높여야 돼서 지금 모으고 있어. 아니 합시다.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당해야 된다는 게. 그럼 들어가요. 불량 씨가. 그 저한테 오세요. 제 좌표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아 내가 그냥 꼬라 박는 거 아니야 거기에. 아니 그게 아니지. 쳐들어오는 거지. 그냥 꼬라 박는 거 맞아요. 아니야 쳐들어오는 거. 가자마자 우린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필패할 거야. 아 이거 전쟁하는 거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그 거의 뭐 남북관계 수준이라 아니, 근데, 있어 뭔가 위험해요. 아니 그 위치가 아, 근데 좀 말씀해 다들 좀 가깝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안 돼. 아니, 나 그럼 또 여기 털리잖아. 아니에요. 어차피 털릴 거예요. 아니야. 먼저 털리나 나중에 털리나 차이예요. 잠깐 내가 물어봐야지. 마이콜님 어디 계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우리 애들은. 아니 우리 연맹원이 마이콜님 바로 밑에 있대. 뭐? 누구예요? 마이콜님 그 잡혔죠. 사람 아니 그 뭐 전체 지도에서 뭐 가운데 쪽에 있는 거야? 아니 뭐 멀리 외곽에 아, 있는 거야? 마이콜님 남서쪽에 있답니다. 남서쪽에 있다고요? 네 마이콜이 남서쪽에 있다고. 그 나 아닌데? 아, 봐야겠다. 진짜 나 아닌데? 진짜요? 저 북쪽이에요. 어... 그러니까 굳이 맵을 따라잡으면 딱 나눠가지고 위에요. 남서쪽이면 절대 아니에요. 저기 어, 잡혀 거. 찍어준다고. 잠시만요. 잠깐만 맞나? 잠깐만요. 국정 우리 정보통이 이렇습니다. 잠깐만. 우리 연맹원 정보통이 안에 아, 네, 지금 잡혀 왔고요. 네 한번 와 보세요. 불러 보세요. 저 어차피 7... 방송에 다 나갔어요. 제 잡혀는 어차피. 792960. 어 비슷하네요. 저희 정보통이 이렇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인데. 네. 감사하고요. 웅비 104? 네? 웅비 104?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에요? 어, 여기구나. 오세요, 아, 빨리. 여기 딱 정확하게 왔네요. 오세요. 어, 이동하시게. 아니야. 어, 이동하세요, 왜? 여기가 672km 떨어졌네요. 아! 고텔 쓰세요, 고텔. 아, 뭔 고텔이에요. 정차를 한번 보내볼까? 아, 저도 아, 찾으려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안 찾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 저 지금 다 채집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왜? 아 빨리 집으로 보내세요. 아, 방송이 중요해. 자기 자원이 중요해. 저번 시간에 뭘 했어?
난 자원. 와, 저번 시간에 나한테 방송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어? 나 자원. 이게 사람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난 자원. 자원 아, 저, 뭐. 저 솔직히 저 진짜 게임이 더 중요해요. 골드로 사요, 골드로 자원. 아, 골드 34골드밖에 없는데 뭘 사? 아, 34골드 맞네. 아, 골드도 없고 몰라 알아서 해. 자, 둘이... 아, 지금 이제 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마이콜 부캐 털라고 그랬다고 부캐 없거든요. 저는 오직 있을 건데? 현금의 힘으로 키웠습니다. 아, 마이크 부캐 돈의 힘으로 키운 캐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공과 돈의 힘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나한테 이거 네. 자원 조공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6티어 다 빼고 5티어로만 상대할게요. 그럼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아, 저 불량님이랑 가깝다고. 아, 두 분 한번 싸워봐요. 아, 좋네.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워야지. 불량님, 불량님 좌표 좀 주세요. 전투력이 몇이에요? 예, 네, 안 알려줘. 아니, 둘이 비슷해, 맞아. 아까 나보다 캐슬 레벨 17레벨이라고 했죠? 아니야, 나 14. 나 14야. 여기가 나 11이야. 14랑 11이랑은 천지 차이야, 또 이거. 아니,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병영 14레벨 아니에요. 아, 일단 그럼 제가 회군을 하고 네. 가볼게요. 나는 어차피 근데 쉴드가 있어서 네. 쉴드? 쉴드 풀어요 빨리. 빨리 보세요. 쉴드 며칠 남았어요? 자, 서로 그러면은 서로 정찰 보내세요. 나 쉴드 11시간 남았는데 아직. 아, 아직 뭐 11시간이면 뭐 할만하네. 아, 괜찮아요. 뭐 PD님이 주겠지. 네. 자. PD님이 자기 돈으로 막 현질해서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불량님 좌표 왔습니다. 네, 여기 왔고요. 어, 왔어요. 어디예요? 아, 제가 여기 어디냐면 혹시 근데 불량님은 안 옮기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즐겨찾기로 해놨었거든요. 네. 창고로 저장해뒀는데 아, 계시네요. 불량 지킴이 여기 아, 그대로 계시네요. 그대로 거기에. 계시네요. 네, 제가 옛날에 있던데. 즐겨찾기 돼 있어서 좌표가 아, 좌표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쳐들어갈게요 한번. 저한테요? 아니 제가 쳐들어갈게요. 에, 가세요. 아, 근데 저한테 오세요. 아니 이게 풀 수가 없어. 아, 그럼 근데 아니 공격하시면 풀리잖아요. 아, 공격하면 자동으로 풀려. 내가 풀어야 되니까. 내가 네.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찰하시면 돼요. 어디 아, 위치? 저요? 네. 잠깐만요. 아, 불량 지킴이 아직도 여기 있네. 원거리... 좌표가 뭐예요? 저요? 거기 물어보세요. 거기 안 나오나? 아니. 말하세요. 왜 이렇게 숨겨? 집 주소예요? 차라리 집 주소를 알려줄게요. 어딘데? 603-7번지. 뭐야? 603-7번지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차라리 집 주소를 알려주지 내 좌표는 알려줄 수 없다. 왜냐면 여기서 말을 하는 순간 네. 표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유. 방송에서 말하는 순간 나는 진짜 위험해지니까. 괜찮아요. 쉴드 치고 키면 돼요. 네. 쉴드 치고 크세요. 네? 쉴드 치고 크세요. 34원 있다니까. 월급을 쓰세요. 월급을 거기다가. 아, 그럼 내가 직접 보고 적어야겠네. 알았어요. 봐, 그럼 알려줄게. 근데 화면 아, 아 보이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야는 왜? 아, 그러면 안 됩니까? PD님 진짜 못돼가지고. 자, 즐겨찾기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이게 여러분 즐겨찾기 기능이라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진짜. 아, 진짜 너무한다. 아, 누가 벌써 왔어. 누군데? 어, 뭐 누구 와요? 호텔 와요, 누가? 여기 있구나. 뭐야, 누구야? 아, 670km면 뭐네. 아, 누구지? 누가 오는데?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 차는 여기 사귀어줬습니까? 옆에? 네? 어, 아니 지금 누가 자원도 맞네? 나 지금 빨간불 오는데? 자원도 맞네. 아, 이거 우리 편이에요. 나 자원이 많다고? 제 생각에 보니까 우리 편의 거기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자원 없어. 자, 연맹을 딱 보니까 아, 어떡하지? 나 다 털리는 거야? 그 옆으로 제가 가도 됩니까? 네? 자원 맞네, 여기. 저 지금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다고? 네. 아, 뭘 업그레이드를 할까? 어? 아,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걸 그냥. 가속, 항공가속 아이템. 써버려. 항공가속 아이템 썼는데. 어, 제 화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제 거 보시면 충격 먹어요. 그럼 나도 마이콜 씨 좌표 공개한다. 공개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까 대 방송 다 나갔는데, 뭐, 방송에서. 어, 찬아님 앞에 한번 보세요. 네? 네. 왜요? 누를까? 아, 나 거? 아, 하지 마. 아, 진짜. 아, 이게... 우리 이러지 말자. 근데 나 자원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니, 많다 보니까. 아니, 근데 자원이... 나 자원 지금 이거 모으고 있는 거야. 아, 여기 진짜. 내가 사는 데보다 더 살기 좋은데. 근데 우리 동네 진짜 좋아요. 어, 너무 좋다. 여기 사세요. 사람이 없다. 아, 근데 오른쪽에 뭐 연맹 하나 있네요. 네, 거기 연맹 있어요. 우리 집 쪽에. 저 연맹 하면 누군지 한번 봐야겠다. 만만한 곳이면은. 보자.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감시타. 감시타 부장, 누가 오냐? 저 가고 있어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와. 야, 이 불량들아. 어이, 누구야? 아, 빨대 꽂혔어? 와, 진짜. 뭐지? 맹주님께서 좌표를 공개 표시하셨습니다. 이건 뭐지? 어, 근데 안 차 하나 되게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아, 얘가 200km야? 왜 이렇게 멀어요? 언제 와? 한참 걸려요, 200km면. 다들 언제 와? 이게 오는 시간이에요? 12분. 가는 시간만 14분. 불량님 어딨어? 나 원래 처음 시작했던 데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12분 걸, 12분 남았네요. 어, 왜 이렇게 멀어, 이거?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어, 다 정찰하고, 어? 일단 12분.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이 4분 남았고. 그래요? 여기 다 오네. 이거 그래. 가속 쓰면은 빨라지긴 하는데. 네. 문제는 골드가 없어. 네, 가속탄 많지 않아요? 전 가속탄 많던데. 다 썼죠. 어디? 몬스터 사냥할 때. 그때 왜 써 그걸? 진짜. 와. 네, 아고 저 지금 완전 다 털리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주변에 누구 있는지 한번 보죠. 제 화면으로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보여서. 네, 지금 난리 났네요. 아이고. 어, 많이 오네요. 불구하고. 아이고. 일단 우리 집 근처 한번 가보죠. 아, 우리 길드도 좀 온다 보니까. 아, 그래 와봐요. 아이고! 아이고. 어, 잠깐만, 저 위에 뭐냐? 아, 아이고. 불쌍해. 누가 왔는데? 아이고. 11렙인데? 별 차이 없어요. 11렙이에요. 아이고. 왜 그래? 11렙이죠, 왜? 아이고, 그냥, 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도시버프를 썼네. 아니, RS9치님 2000골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도시버프 썼어요. 네, 아, 이거. 아니, 됐어. 도시버프 썼어. 아, 왜 그거 하지? 이거 플립 한번 하지, 플립. 병력 뺏다 놓는 거. 아니에요. 왜 뺏길 자원이 좀 있어요? 자원이 많다니까요, 지금.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도시버프 했어. 얘들아, 너네 헛수고 한 거야.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플립이나 이런 거는 가진 자원이 없을 때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사하나 길드 여러분, 지금 불량님이 저에게 공격 오시느라 버프가 깨졌습니다. 지금 바로 불량 길드의 불량님에게 공격하러 가시죠. 자원도 없는데, 보니까? 아니, 나 아까워, 이거 안 돼. 저 안 뜯겨요, 그 보호구 때문에. 아, 그렇긴 하다. 30만이면 기껏에 한 4만 뜯기나? 아, 그러네요. 아, 10만도 맞아요. 안 뜯길걸요, 아마? 아, 괜히 썼다. 그러니까. 아, 90만 뜯기고 말지. 아, 근데 자, 지금 이거 애들 많잖아. 애들 어? 밖으로 보낼 걸 그랬다, 그쵸? 그러니까. 각시털 서버. 각시털? 아. 네, 우리 길드예요. 잠깐만, 애들 봐요. 43 서버 유령 무희? 아, 그건 형한테 원한이 있어서 내가 못 막아줘요. 그,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라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네, 파이팅 하세요. 그 아이디에 43서버 붙으신 분들은 전부 다 불량 형님한테 그 원한이 있으신 분들이라 네. 제가 막아드릴 수가 없어요. 아, 캐슬 레벨 11레벨이네. 네. 똑같네. 나랑 똑같네. 붙어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 차이나, 얼마 걸려요, 오는데? 붙을만 하네. 잠깐만요. 의외로 공격하는 건 안 뜨는구나. 오는데 6분 걸린대, 6분. 6분. 아. 와, 이분 뭐야? 존의 차보경? 아, 우리 길드원. 아, 와, 사진도 바꿨어. 하면서 아, 하진이야. 충격이다. 충격인데? 아, 지금 우리 길드원부터 화났어. 형 사랑에는 또 뭐예요? 어? 불량, 형 사랑에는 왜 와? 형 사랑에는 우리 길드원 분인데 불량 씨 길드에 있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저희 길드에서 충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원병까지. 이거 뭐야? 사진 왜 이래? 저 뭐야, 저거? 아이디가 좀. 아니, 저 사진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야, 이거? 수도록? 제 아이디 안 보면 안 될까요? 뭔데요? 어디 사진 어딨어? 아니, 내 사진은 저기 쓰고 있잖아. 아, 그래요? 쓸 수도 있죠, 뭐. 아, 웃겨. 감사합니다. 어, 네. 지원 병력 한번 보죠, 얼마나 오는지. 아, 지원 병력 몇 명이 오는지도 안 뜨네? 그거 도시 눌러가지고 이제 대사관 보면은 얼마나 떠요. 지금 저희 길드원분들 다 갑니다. 정군 출동하세요라고 외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저는 실드 쳤고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잠깐만. 오른쪽 위에 보통 대사관 집계하거든요. 자동으로 집계 시작하면 오른쪽 위에. 네. 아니, 조금 더 위에. 우리 위에 건물 위에 건물. 왼쪽 오케이. 그 건물. 적당히 해주세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누르고 세부 정보 보시면은 네. 아, 이걸로 안 나오나? 병사 지원을 눌러야 나오나? 아우 정말. 병사 지원 한번 눌러보세요. 어, 왔네.
오, 5,000명. 5,000. 누가 지원 보내줬어요? 불량의 뒷구멍님께서. 네. 야, 우리 한번 쳐도 되나요, 형? 가. 근데 얘도 마이코님 꼬. 자, 전군 동원령입니다. 치세요. 아니야, 뭘 동원령이야. 빨대 꽂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안을 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자, 오늘은 평화 깼으니까 가시고 싶으신 분들 가세요. 지금 이 순간만 평화협정 깨시죠. 나 자원 많단 말이야. 오면 안 돼. 자, 그리고 저희 연맹 쓰세요. 중진들 공지 띄우세요. 가도 된다고. 국회연맹이랑 다 띄우세요. 거기 가도 됩니다. 나 마이크 위도 진짜 무서워. 연맹이 한 4개인가 5개 준대는데 그 주변에 있으면 지셔도 돼요. 야, 그러면 나 다음 주에 할 거 없어. 아니요, 생겨요. 할 건 항상 생깁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 빨리 그거 나라가 망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 보트 피플 하면 되지. 자원 빨리 쓰세요. 여러분 다 빨대 꽂읍시다. 자, 얼마나 가요? 지금 가는 거 얼마나 가는지 한번 구경해 나면 보죠. 많이 안 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 아, 잠깐만. 지금 보시면 북해연맹도 있고 더 있죠? 지금 계속 오죠? 계속 온 것 같은데? 밑에 더 있는데? 불량의 검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어? 아, 좀 많아요 저희가. 북해길드도 있어서. 지도 한번 보죠. 지도. 지도 그 빨간 거. 월드맵에 빨간 거 좀 보자. 월드맵에. 뭐야 이거? 월드맵. 아니 월드맵 그거. 거의 UN 수준이다. UN 수준. 유엔이야. 야, 이거 왜 다 나야? 빨대가 시원하다 이거 쳤네. 빨리 도와달라고 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아 지금 지원병 충신들이 있잖아. 충신들이. 근데 애들이 아직 다들 멀리에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야, 이게 옛날 태조 이성계의 기분이었나? 와, 저거 진짜 심하다. 또 꽂힌다. 몇 개 더 꽂혔어. 계속 꽂혀. 빨간 게 더 생기고 있어. 와,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 아, 큰일 났네, 이거. 자. 아, 보자. 초록색 빨대 보이시죠? 네. 지원병력이에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캐 연맹에서 11명 갔고요, 일단. 본캐 연맹에서 11명이 꽂았고. 아니, 저도 지금 제 걸로 보는데, 초록색이 우리 편이잖아요. 네. 초록색 굉장히 많네요. 다 가고 있네요. 아, 많이 가고 있네요. 저희 연맹 중에 이제 제일 빠른 게 제아이님. 네. 9분 남았고. 네. 아니, CH4가 그거예요? 네, 저쪽이에요. 네, 저희. 왜 이렇게 많어? CH4. 야, 좋다. 괜찮네. CH4. 아, 이거 뭐 이렇게 시원하게 꽂을 줄. 몇 명 꽂혔어요? 셀 수 있지 않나요? 궁금한 게 빨대 몇 개 꽂혔는가? 이거 헤알리는 방법 없나? 너무 많은데? 아, 이게 바로 불량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엑시스 여울, 엑시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불량의 뭐뭐뭐도 많아요. 잘 보시면. 불량의 검입니다. 차나짱 전주국. 아, 너무 많아서 렉 걸려.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버벅거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진짜. 몇 명이에요? 더 내려가보죠. 더 있다. 이게 근데 또 업데이트가 되니까 다시 위로 이게 땡겨지니까. 계속 꽂힌다. 계속 온다는 소리죠, 빨대가. 네. 그럼 한번 월드맵에서 한번 세볼까요? 셀 수 있어요, 형. 한번 세볼래요? 이거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이거? 세보세요. 시각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몇 명인지. 몇 개? 하나. 매지가 이번 것 같아.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 아, 정말 빨려 들어가네. 한 20명 되는데? 20명은 확실히 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맹만 11명이라. 어머. 본캐 연맹 11명이고 저희 북캐 연맹까지 13명으로 늘었네. 어머. 2명 더 갔어요, 저희.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왔어. 2분 남았어. 1명 있다. 빨리 가는 사람. 2분, 7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시 갔어요. 갱신됐어요. 연맹 전체. 불탄다. 불타기 시작한다. 형, 저거 뭐지? 오른쪽 저거 감시탑 한번 눌러봐요. 감시탑 누르면은 좀 더 세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예. 와, 우리 연맹에서도 진짜 많이 갔네.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오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네. 아니 진짜 우리 렉 걸려. 자, 일단 네 명이 털었어요. 도시 방어 실패. 아니구나. 한 명. 자, 이제 저쪽이네요. 차가 보이네요. 누구 닉네임 뭐예요? 인형의 꿈이요. 인형의 꿈님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못 털었네요. 7천. 진짜 7천 터졌고. 네, 일단 7천 터졌고.
우리 연맹 14명이 지금 갔대요. 네, 저희 연맹 15명. 14명. 36명 간대요. 37명. 자, 여기에서 37명. 지금 총 37명이 치고 있대요. 아, 총 37명이? 네.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얼떨떨합니다. 나 지금 막을 힘도 없어. 막을 수도 없어. 없어요? 네. 골드 네. 먹고 내 골드가 있으면은 실드라도 치는데 네. 지금 골드 없어 실드도 못 쳐. 연맹원한테 그 보내달라 그래요 그거. 뭐 8시간 저는 맞아. 달라니까 주던데. 뭐? 맞아. 8시간 보호 이런 거 아이템 같은 거 봉 그 봉환 편지 이름이 하여간 그 편지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연맹원들이 아, 보내줄 수 있어. 아 된다고? 네. 한번 보세요. 줄 수 있어요 애들이. 어 맞아요. 안 주네요. 나 방어막이 근데. 없는데. 보내줘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던데 저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고텔 예전에 한번 아, 방어막이 없어 나는 방어막 방어막 아니, 일을 어쩌죠? 그 이제 편지가 와야 돼요. 편지가 오면은 수령을 하셔야 돼요. 온다 메일이 하나 더 왔다. 보호막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불량의 검입니다. 아, 또 털렸습니다. 아 정찰하네요. 뭐 왔나 했네. 야, 그만 털어! 전투 보고, 아, 계속 올라간다. 아니, 지금 태블릿이 지금 렉이 걸렸잖아. 너무 와가지고. 혹시 그 불량님 5시 방향이랑 11시 방향 있으신 분들도 좀 오세요. 그거 비어 있어요. 거의 비어 있어. 좀 꽉 채워줬으면서. 빨리 갈게, 이렇게. 렉이 너무 심해서 좀 버벅거려요. 그 11시 방향 있으신 분 없습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 선발대가 한번 뚫었잖아요. 네. 선발대가 이제 뚫었으니까 이제 계속 뚫리잖아요. 아니 우리 길드원 분 가속까지 써서 간대요 지금. 아 여기다가 거주 연말로 탁기가 좀 재밌겠다. 다음에 편집해서 주세요 이거. 아, 이거 클래시 부킹지 공식 카페에 올려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웃긴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서. 안 되겠다. 왜 뭐가 안 돼요? 왜요? 뭐 하려고? 일단 부상병이 없네. 네. 우리 다 아직 살아 있나 봐. 아니 일단 자원도 좀 쓰고 애들 좀 보내고 그냥 아예 비워놓으세요. 아 이거 털릴 거 많네요? 나무가 200만이나 있네? 야 우리 지원부대 다 죽었어. 뺀 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지원 뺀 거 같아. 아니야 0이야 0. 아예 0. 그러니까 지원을 뺐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불바다야 이거. 다 죽었어 다 쓰러졌잖아. 1분 뒤 도착. 1분 뒤에 뭐가 와요? 아 우리 연맹분이 아, 1분 연맹. 뒤에 도착한다고. 저희 연맹도 2분 남았네요 2분. 아 다 네. 이거 다 한 명은 털었나 보네 벌써? 저희도 이미 털고 있네요. 아 15명 저희는 꽉 차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 죽은 거야? 부상병이 없는데 아예? 그러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부상병이 무슨 죽은 거예요? 거의 지금은 막 야 우리 싹 다 죽었어. 형 저레벨 병사만 있었죠? 아니면 뭐 채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 병사? 채집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이제 불난 거 일단 화재 진화 화재 진화하고 잠깐만 화재 진화해도 또 불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날 거니까 그냥 차라리 나중에 하시지 네 나중에 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불날 건데 뭐 네 어차피 지금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아 진짜 1분 뒤에 저희 편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43서 유령 모이님 3분 뒤에 가요 야 이제 거의 다 당도했어. 형 43서버한테는 사과 한번 해야 돼. 이 사람들 원한이 깊어. 맞아. 이제 거의 근처로 다 왔어 사람들이. 와서 이제 2분대 한 명 있고요. 저희 2분대 두 명 아, 있고요. 3분대 한 명 있고요. 불량님 바보. 불량님 병사들 다 어딨냐면 나한테 공격 오고 있잖아. 아 맞다. 나는 쉴드 쳤는데 괜히 그래? 나한테 오고 있잖아. 망했네. 아니 아 망한 게 아니지. 내 병사가 안 다치잖아. 안 다쳤지. 그래, 안 다치죠. 대신에 네.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불꽃놀이 하고 저거 내부도 영포되면 이동 가능하니까 이참에 그냥 이사시키자고. 아, 야, 지금 내부도 영포되면 자동 이동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불량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이제 어디 갈 자원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강제로 보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도 좀 이사를 하고 싶으면 아! 공격을. 안 되겠어. 자, 옆에 가서 때려드릴까요? 아유, 승리했네요. 또 우리 길드원 분, 우리 외교부 장관님 승리하셨습니다. 왜? 잠깐 페이지가 바뀌었어. 지르라고. 여기서 안 될 텐데, 휴대폰, 본인 휴대폰 보면 될 텐데. 아, 피디님 결제네, 카드는? 피디님 카드로 결제돼요? 잘 됐네. 모나와 게임 플러스. 아, 나도 좀 할까, 여기서? 나도 좀 할까, 잠깐 한번 해보자. 한번 봐야겠다. 해보자. 뭐 뜨나 한번 보기나 보자. 안 돼. 카드번호 적어야 돼. 계속. 구매. 아, 나도 카드번호 적어야 되네. 아, 아쉽다. 아깝다. 아, 진짜.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
그냥 있어요. 막 거기 있으면 말고. 자동으로 옮겨져요. 네. 막지 마요. 네. 옮겨진다고? 네. 그 성 내구도가 0이 되면 이미 이동돼요. 그냥 이제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공격 받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 그, 그런 거잖아요. 고텔이 2000골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200만 써가지고 옮기는 거지. 그런 거지. 봐봐, 사람들이 네. 내 공격한 이유가 이유가 형님 자원 남줄 바에 저희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긴다. 정말 충신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불량 부강 폐하를 위한 이 마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딴 사람한테 털릴 바에야 우리가 털자. 우리 형 우리가 털자는 마음을 보면서 남주기 아까우니까 정말... 다 공격하는 거야? 그렇죠. 다들 한 번, 아니 그러면 웃긴다. 한 명, 한 명이 공격하러 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남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형을 남한테 줄 수 없다. 어, 우리 형 자원은 내가 가져야겠다. 그러니까요. 어. 나중에 또 줄 수 있잖아. 조공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이런 건. 뺏어왔다가 다시 나한테 돌려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알지? 예. 야, 더 고쳐 써야 돼. 어? 찬스는 지금이다라고. 두 명 더 갔어요. 두 명 더. 찬스는 지금이다. 와, 야, 어떡하냐 진짜.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화면이 네. 이렇게 불타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 좋네요. 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투력에 의해서 왕이 정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전투력에 의해서요? 네. 왜요? 그래서 다음 주는 왕은 마이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콜. 다음 주 왕은 마이콜로. 네, 다음 주는 제가 왕이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뜻깊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좀 팀을 좀 저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가는 건 처음 봤어요. 클래시 오브 킹즈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오늘 보시고 또 구경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많이 빨대를 꽂힌 건 처음 봬. 네. 지금 이제 채팅방에 다음 맛집 선정이라고 하는데 아, 네. 다음 주면 전투력 좀 높을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맛집은 네. 네, 다음 맛집도 우리 불량시 하는 거예요. 뭐야 또 나야? 네. 갑자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저는 쉴드 칠게요. 아니, 푸세요. 아니 이거 우리 이거 하나만 합의하고 오늘 끝내죠. 왜요? 방송 때는 쉴드 풉시다. 아 몰라요. 방송 2시간만 쉴드 풉시다. 2시간만. 난 2시간 내내 그럼 이렇게 돼. 괜찮아요. 아니, 아니, 형이 그러면 인이 예지. 사람을 관리 잘해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되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제 성에 피해 보고하겠습니다. 네, 피해 보고는 다음 주에.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신난다. 마이콜 왕님. 신난다. 노비에서 왕으로.